왜 경찰이 내 뒤를 쫓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한테 와서 전하시오. 난 관심 없다고. 그리고 당신 한 번만 더 내 뒤를 밟았다간 이 얼굴 책임 못 져. 남 사장님 좀 만나러 왔어.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럼 좀 기다려도 되겠어? 에? 아 이거 보세요. 아직 영업시간이 안 됐다니까요. 기다리다 보면 영업이 시작될 거 아니요. 웬 소리냐 이 자식. 아 글쎄 이 군바리가 사장님을 찾잖아요. 넌 가봐 자샤. 에이씨. 기다려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승희, 제대했구만. 반갑네. 예. 아, 그래, 벌써 그렇게 됐지. 세월 빠르게. 자, 안으로 들어가지. 예. 그래, 이제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아니요, 아직은. 다만 얘 친구들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철이와 현숙이 소식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구만. 예? 주철이는 2년 전에 사고를 쳤어. 어? 아주 큰 사고였지.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 동대문 쪽에서 제법 크게 놀던 조성파 애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두 명인가를 골로 보냈어. 아마 한 대여섯 명인가는 반병신을 만들어놨지. 그래서 주철이는요? 마천학교에 갔지. 아마 무기형을 받았을 거야. 현숙이는요? 현숙이는 이제 못 찾을 거야. 왜? 혹시?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군바리 새끼.
너무 실망하지 말게.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탰어. 아, 언제고 다시 한번 같이 일하면 되잖아. 선물이라고 생각해. I think that type of sexual activity is disgusting. You ain't got no shit for me. 고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My mama and your mama was talking a little shit. My mama called your mama. 그리고 현숙이는 찾지 마. 잊어버려. And a bitch ain't shit. She slayed me and all the boys and even sucked our dick. Jack and Jill went up the hill to have a little. Eish. Jack got mad, kicked Jill in the ass, cause she couldn't make him come. Mama bear and Papa bear went four walks through the forest. Mama bear. Eish.오지 말고 잘 지내. 아, 주철이가 어떤 놈이야? 뭐야? 네가 주철이냐? 동대문에 성구 형님이 보내서 왔다. 또? 그래, 이 새끼야! 왜? 양주철! 아, 그 자리 별거 아닙니다. 예, 얘들이요, 지금 출소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예. 나와라! 면회다! 예스! 이 새끼 너 제대했구나. 신세 다 쳐줬다. 이것 때문이지. 그건 그렇고 조뱅이 쳤지. 지내긴 어떠냐? 나야 임마 호강이지. 인류 호텔에 먹는 거 자는 거 걱정 없고 닭가리들 스트로크하고 완전히 VIP 대우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그래? 그럼 너도 들어올래? 심심한데 말벗이나 하자. 야, 임마. 너 현숙이 만나봤냐? 아니, 아직. 찾아봐라. 그렇지, 거든. 너 가져.
난 이제 현숙이를 완전히 포기한다. 이제부터 내 대신 그 애를 책임져라. 자식. 아이 씨발. 이젠 셋이 같이 어울려서 술 한잔 걸칠 수도 없겠구만. 현숙이가 누구지? 글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누군지 조사해봐. 그리고 이 친구 양주철이 시한부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아봐. 네. 사장님은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왜? 겁이 난다고 하던가? 승희 아닌가? 어서 오게. 주철이 학교에 보낸 놈이 바로 너냐? 어쩔 수가 없었어.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누구야? 네 위에 있는 놈이? 덕배 형이. 덕배? 유덕배 말이냐? 아, 그래. 덕배 형이 시켰어. 어쩔 수가 없었어. 준철이가. 현숙이는 어디 있어? 아, 덕배 형한테 있어. 아, 나쁜 자식들. 흔들어. 정부 연행해. 나. 짓하면 이 좋은 체격 책임 묻죠.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진단서 드리오구만. 이빨 파손이 도안 13개, 갈빗대 골절 7개, 팔다리 골절이 3명, 장파열 2명, 5명 진단이 도합 42주가 나왔구만. 자동차가 2대 파손 플러스 하면은 이 정도면 특수폭력행위를 적용해서 최소한 5년은 살겠구만. 어때? 과천교도소에 있는 자네 친구랑 심심치 않게 말벗이나 하고 살 텐가? 안 그러면 자네나 자네 친구들 다 함께 살리는 방법이 있지. 지금이라도 우리 일을 돕겠다면 자네 친구를 특별히 가석방 시켜줄 수도 있어. 물론 그 친구도 함께 이번 일을 돕는다는 조건이지만. 내 친구를 꺼내주기만 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좋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네. 아, 그리고 이 친구랑 정식으로 인사부터 하지. 민지예요.
우승입니다. 잘 사귀어보라고. 이제부터 한 팀이 될 테니까. 주철아! 우승아! 주철아! 우승아! 차렷! 자. 감상장인 눈물은 천천히 흘리기로 하고 오늘부터 자네들 둘을 이 민경사 지휘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도록 한다. 무슨 소리야, 우승아?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나 이 친구나 치고받는 싸움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오하사는 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뭘? 뭘 배운대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아니 누구한테? 얘한테? 그래 맞았어. 오늘부터 자네들은 민재의 경사를 교관으로 모시고 빠른 시간 내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스터하길 바란다. 야, 나 방으로 돌아가란다. 아니 무슨 도깨비 장난인지 몰라도. 아니 얘한테 뭘 배우냐? 헐, 쪽팔려. 이봐, 양주철. 에? 뭐? 양주철? 그래, 그렇게 자신 있나? 만약 내가 널 이긴다면 나의 교관으로 인정하겠나? 아, 참, 이거. 아,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아, 이게 제정신이냐, 얘? 야, 너하고 한판 붙자는 거 아니야? 집어치우라, 임마!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이런 코갈만한 여자한테 집어치우라! 그만! 교육이란 말은 그냥 해본 소리라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최상문이야. 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꼭 명함을 봐야 알겠나?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헌데 무슨 일입니까? 이러한 건방진 새끼. 오늘부터 이 클럽은 우리가 인수한다. 아, 불만 있나? 아니요, 예, 불만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클럽의 주인만 바뀔 뿐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계속 일할 놈은 남고 그만둘 놈들은 나가라. 대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밖에 나간 나불 대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줄 알아. 알겠나? 나눠줘라. 나눠줘.
아, 예.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긴 호리마사오산. 안녕하세요. 사또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무라산.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분들은 서울 근교에다 대규모 일본인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야.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과 오락시설, 쇼핑센터와 골프장을 세우려고 부동산까지 매입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생기고 건설 허가도 잘 안 나오는 모양이야. 자네가 로비 좀 해줘야겠어. 당신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로비 자금은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의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죠. 우리와 손을 잡으면 당신들 조직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고맙소, 호리마사오 씨. 자, 건배. 많이 컸구나. 저자는 저렇게 항상 옆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에 허점을 노리기가 쉽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자금 천국의 고현숙 마담부터 치도록 하죠. 그건 안 될 거예요. 우리 대장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왜요? 자금 천국 마담이 이 사람 애인이라도 되나요? 글쎄요. 돌아갑시다. 민지혜 씨, 이쪽은 여기 사장 김주희 씨. 우리 오늘 여기서 술 좀 마실까? 네, 그렇게 하세요. 지배인, 영업 끝났어요. 문 닫으세요.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깡패예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우리 아빠가 깡패를 10여 명한테 둘렀어요. 몰매를 맞고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봤어요. 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고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무서워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군. 소문은 들었지. 고생 많았지? 너 그동안 많이 컸구나. 그래, 지금까진 잘 나가고 있어. 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젠 그만 손 떼. 안 그러면 다음은 네 차례. 뭐라고? 벌써 오래전에 우리들은 정식으로 해산했고 다시는 주먹으로 뭉치지 않기로 맹세했었어.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은퇴하던 날 그 앞에서 말이야. 참나, 정말 쌍팔년도 옛날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나나, 형이나, 주천이나 그 격투 영웅인가 뭔가 서커스단 같은 딴따라짓 해서 얻은 게 뭐야? 가난과 절망, 분노와 유혹, 독밖에 더 남은 게 뭐가 있어? 결국은 시간 낭비였어. 격투 영웅, 그만해. 내가 형을 포기했던 이유도 형의 그릇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야. 충분히 새로운 보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엉뚱한 녀석에게 다 넘겨주고
그래, 기껏 한다는 짓이 군대 가서 말뚝이나 박고 앉아있어? 아무튼 빨리 결정해라. 너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 형 먼저 결정해. 지금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나와 함께 손잡고 이 조직을 인수해버려. 미쳤구나. 결국 그런 소리 하려고 날 군대에서 불러냈나?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을 군대에서 불러냈다니? 이 전보 도와주세요. 형 현수 권리 이거 네가 보낸 거 아니야? 미치겠네. 난 형이 어느 공석에 가서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슨 정보를 보내?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함께 일을 해.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 형! 아이, 개친구야. 덕배 일당이 일본인 야쿠자들과 손을 잡은 모양이에요. 벌써 국내 이자들이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빨리 막아야겠군요. 이쪽. 여보세요? 아, 지은 씨. 아, 잠깐만요. 준 씨예요. 이거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이제 그게 제 지난번에. 자, 우선 받아요. 그리고 다신 이곳으로 전화하지 않도록 말해주세요.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인? 말해봐. 이봐 주철이, 나 일수다. 여기 있는 네 개 집 살아서 다시 보고 싶거든. 조용히 내 말만 들어. 그래. 뭐야? 말해봐. 아, 여기가 어딘가 하면 말이야. 신사동 88번지 상하빌딩 지하다. 알아, 잘 알고 있겠지. 그래, 잘 알지. 아이, 자식 되게 뜸들이네. 아, 뭔데 그래, 빨리 말해봐. 자식 능청떨기는. 좋아, 우리가 그리로 가서 너희들을 박살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너하고 계산할 게 있으니까 너 혼자 이리 와. 아, 알았어. 나 성질 급한 거 알지? 늦으면 늦을수록. 네 개 집 얼굴이 기스가 날 줄 알아? 알았으니까 거의 꼼짝 말고 기다려. 제발 아무 짓도 말고. 야, 너 또 사고 치고 그래? 지금 갈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주위가 갑자기 좀 만나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나 좀 갔다 올게. 이라도 살리고 싶거든. 무릎을 꿇어. 제발 그러지 마. 그의 뿌시다 말해. 꿇어. 그이구, 이리 기어와. 그래,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마. 그의 말은 더
이상 건들지 마. 건방진 녀석, 이리 기어와. 아싸! 그때 그 일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면 나한테 하라만, 나한테! 거죠? 출동인가? 네, 우리 두 명이라도 출동해야 되겠어요. 있어야 하는 건데. 연 병신 같은 놈들 기껏 두 놈한테 당해. 그것도 연대명이다. 상대가 오승이었습니다. 병신 같은 놈들 극한 놈한테 당하고 오는 내 놈들이 주먹짱이야. 이런 병신 같은 놈들 굉장히 새끼들.
자식들아, 더 이상 아버지 망신시키지 말고 때려치워. 병 먹고 살기 힘들거든. 내 밑으로 와. 돈은 얼마든지 줄게. 덕배형, 우리가 비록 아버지 이름에 똥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형처럼 깡패짓은 안 해. 알겠어? 이 자식이... 그래도 형하고의 한때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두 놈을 살려주지. 하지만 한 번만 더 앞에 와서 얼쩡거리면 어떤 놈이든 죽여버려. 오구가 많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와주길 바라겠소. 예의가 바르다던데 서로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
누가 무슨 인사야? 아니, 이 자식이 쳐라! 이 새끼야! 성미가 급하시구만. 아니! 아, 원하는 대로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개안개. 예. 부르셨습니까? 난 그동안 자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네. 그때마다 늘 고맙게 생각했고, 이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네만. 있었네. 지난번 골프장 매립권, 무이탁 무인들을 위한 병원과 일본 야쿠세. 저 무슨 말씀이신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을 떳떳이 살고 싶네. 원장님. 자네 도움에 일분에 슬기롭게 처리하기 바라네. 원장님. 가보게. 바람에 비비 아까 바람에 나들라
빨리 춤추어서 신나게 돌리라고. 이봐 오승아 이 새끼, 너를 시커 마셔라. 내일이면 우리 빠이빠이니까 나 내일 방으로 돌아간다. 역겨워도 더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저런 것들 가라고. 분위기 좋네요. 이건 누구야? 우리 여영사님께서 나타나셨군. 날 데려가겠다 이거지? 좋아 좋다고. 갈 때 가더라도 오늘 밤 술병은 바닥을 내고 가야지. 꽤나 요란을 떠는군요. 그만 나가요. 민지혜씨, 우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게요. 우린 더 이상 싸우지 않을 테니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곳은 나가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112 순찰차에 신고할 테니까. 좋아. 아, 가자. 가서 세수 한다 하자고. 에? 에? 가자. 가자. 어떻게 행동했기에 일이 이렇게 됐어? 무슨... 나의 모든 비밀을 복만태 노인이 알고 있어. 어? 예? 복노인이 입만 뻥긋하면 우린 끝장이요. 알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다가 아니오.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시니까요. 그렇겠지. 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욕심도 많고 옹졸했었으니까. 나뿐. 내 딸을 엄하게 다뤘어야 하는 건데. 여보세요? 네. 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홍승 씨. 폭로인이 살해됐대요. 뭐라고? 어?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그럴 리가.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우리의 조직을 청산한다. 난 이제 너희들의 형이 아니다. 각자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기 바란다. 아, 형님, 저희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형! 수고들 했어. 지금까지 운영하는 업소는 각자 너희들 소유다. 행운을 빈다. 어서 들어오세요. 웬 일들이죠? 무슨 일이요, 마담? 아이들 교육시키네? 아니요, 작별 인사예요. 우리는 오늘 다 떠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을 치워. 회장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다들 나와서 준비하고. 무슨 짓이야? 여긴 아직 내 구역이야. 좋아. 그 얘기도 이따 회장님 앞에서 다시 하기로 하지. 다들 나가 있어. 예, 예. 해체하고 탈퇴하겠답니다. 그 늙은이한테 한 약속이라고요. 와, 고지식하기는. 걱정 마라. 이제 끝이니까. 괜찮을까요? 염려가 됩니다. 약속 같은 건 없던 걸로 해도 돼.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아무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오승과 주철이를 살려두는 대신 해외로 내보내고, 더구나 감히 그 어른한테 손대겠다는 소리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약속이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소? 아무튼 난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이러면 쓰나? 이젠 좀 얌전해야지. 그만둬요. 그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오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며칠 후면 바뀌어지겠지. 몇 명쯤 있지? 2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린 이 조직을 인수한다. 예, 따르겠습니다. 고맙다. 각자 선제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가서 대기하도록 해. 난 백곰을 맞고 앞으로 10분 후에 내 방 안에서 총소리가 들리면 그걸 신호로 일제히 공격한다. 명심해. 네. 이 싸움은 처음 1분이 중요해. 녀석들이 길을 꺾고 놓는 위협적인 선제 공격. 기습만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총을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밖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우거지상 하지 말고 자네도 한 잔 어때? 사양하겠어요. 그래, 회장님 앞에서 춤이라도. 내치고 가만히 있어. 이젠 우리들의 보수로선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잔인해. 자, 셋을 동안 선택해라. 이자냐 너냐.
상자는 어제는 말이야 아주 멋있었어. 그래? 아름다운 여자라도 걸렸냐? 그게 아니고 어제는 경마장에서 살았지. 그래, 얼마나 잃었냐? 그게 말이야. 여수 아빠, 귀족의 양식 이권에 대해 밀어붙여.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염려 말아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말 붙이면 대꾸도 하지 말아요. 왜요? 삐쩍 말라가지고 되게 설쳐. 술, 여자, 도박, 못된 건 죄다 좋아해. 멋있잖아요. 저기 회장님하고 덕배영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나만 빼놓고. 뭐라고? 인물 잘생겼고 어리있고. 께서 묻힐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십시오. 무슨 짓이야? 아버님의 한을 심판하려고 시신을 모시고 이 오승이가 왔다. 없애버려!
잠깐! 너희들은 돌아가!
뒤쳐라. 뒤쳐라! 아!